예, 라운텍이고요. 매수가가 11,15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도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라운텍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잘 움직이다가 지난 이 자리에서들 6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매도도 그렇고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도 어제 이제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9,750원까지 이 하락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가는 과정이니까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역시 현재 만 원에서부터 11,000원 정도가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중 늘리지는 마시고 11,000원 정도 온다고 그랬을 때 과감하게 정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추가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해당 구간에 왔을 때 손실 없이 빠르게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